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그 아이는 ADHD일 수도 있고 분노조절 장애일 수도 있고 어쨌든 수업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있죠. 근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결국 무엇을 받기 위해서다? 관심 받기 위해서다.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 첫 번째, 아이가 낯선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한다? 못 본 척하고. 하지만 애가 긍정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? 엄지척해라. 예. 이것이 아이들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Let's go, Peter. Let's go. 인상적이죠? 이거를 이제 노래로도 만들었는데 제가 작사하고 낯선 행동 예방송. 낯선 행동의 목적, 관심 끌기, 센 척하기, 공격하기, 도망가기. 원인은 우울감. 낯선 행동의 예방, 엄지척이 답.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잘할 수 있어. 우리는 친구. 빙고, 박수 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. 낯선 행동의 목적, 관심 끌기, 생각하기.